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또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정말 삶을 살아가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또 오늘 모든 또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말씀 7장부터 11장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은 교회와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영적인 자녀를 꾸짖어서 잘못된 점을 책망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고린도 후서는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5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 어떤 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받은 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장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로는 십자가의 도로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우고 일구고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피와 땀으로 기도로 세우고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였고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분쟁과 파벌,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남아있는 그 모습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교회가 아예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3장 1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바로 주된 관점이고요. 그래서 곳곳에 뭐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우상 재물에 대해서,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이 문제들을 편지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장 형식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방식으로 이 모든 고린도 전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가?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단어가 열 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직 예수께 나아가서 그 지혜를 구하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7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문제들을 단어만 말씀을 드리면 7장은 결혼과 부르심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8장은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 문제와 그 논쟁들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9장에는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권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인지를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10장은 우상 숭배와 또 이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은 두건을 쓰는 문제, 남자는 두건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두건을 써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더불어 성만찬과 예찬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있다면 결혼을 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많은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정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절제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이 이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건 뭐냐면 모든 이 바울이 말한 관점은 인간의 원하는 기준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의 관점도 봐야 되는지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더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약자에 대해서 가진 자와 강한 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 그 모든 이 말씀의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어떻게 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위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 바울이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결혼에 대한 이 내용으로 돌아가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은 따로 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험받지 않기 하여 죄를 짓지 않기 하여 미연한 사람들 사별자 가부들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또 이혼하지 말라고 10절 11절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신앙이 없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계속 함께 살아서 혹시나 모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어라 라고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고민과 퀘스천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답을 함께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왜 사람을 안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했을 때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었느냐라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관점을 풀어서 함께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각자의 부르심대로 또 나눠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르심의 자리가 중요하죠. 어떤 은사, 능력이 있는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갑이냐 을이냐 뭐 정말 인기를 많이 얻는 인싸냐 아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질 수도 있고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들의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이다라는 거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속박됐고 또 구속되어 있는 끌려다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대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나, 어떤 은사가 중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기 때문에 바로 자유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바로 자유인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조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경적인 인생관, 결혼관을 2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일부러 미혼을 또 결혼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싱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처럼 지금의 주어진 자리를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말씀은 35절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혼돈함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냐 마냐, 다시 결합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8장의 말씀을 함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8장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많은 또 신들을 또 섬기고 믿고 또 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또 판매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마냐라는 이 시시비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또 논쟁거리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잣대,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판단하면 잘못되게 된다라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우상은 4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건 그렇지 않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이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영적 당당함, 영적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데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미 이런 믿음, 저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만물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먹는 것 자체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 내가 예수만의 길이냐, 예수만의 진리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만약에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동일한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가 그것을 봤을 때 실족한다면,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죄이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또 그들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술에 대한 것도 함께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만약에 먹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내게 실족의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의 권리 포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권을 여러 가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성령께서 사도로 인친 사람이다. 더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당신 고린도 교회 지역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아들로 낳아서 당신 이 교회들을 세운 그 영적인 아버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더불어 이 구장의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내가 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사역의 열매인 헌금과 후원금으로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동기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라고 1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에 값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 자체가 과정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결과와 권리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상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임을, 상인 것을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훈련하는 것, 또 운동선수는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고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자신의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에 의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고 또 탐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보여줬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더불어 그 순간에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피할 길, 살 길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고 좋은 습관, 그리스도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것을 또 떡에, 몸에, 피에 참여할 것을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그 우상 제물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이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언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풍습이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남자에게는 머리 쓰지 마라, 여자에게는 머리를 써라. 이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혼란스럽게, 이게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금기시했고요. 그리고 그때 문화가 오직 종만이 머리에 뭔가를 썼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을 바로 그 문화를 인정해주는
이 또 바울을 통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됐습니다. 또 긴 머리, 이것이 바로 여성답고 우아한 것을 이 문화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당시의 풍습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뭐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중요한 건 8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이 복음적 메시지, 이 하나님의 신앙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존중할 수 있지만 이 복음적 진리, 우리가 가지는 이 권리와 인격의 소중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말씀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바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했지만 뭔가 좋은 뜻으로 그 성찬 전에 예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집에서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불쌍하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나눠주고 먹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었어요. 뭐냐면 부자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져와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먹었다라는 거예요. 21절이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의도가 퇴색되고 변질되었던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찬을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새 언약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성찬을 할 때, 예찬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한 몸임을, 또 연약한 자를 섬기고 겸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체움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체움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상황과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또 바라보며 실족치 않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사람의 상황에, 질병에 눌려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우리의 자리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이루어 얻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올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여기 있는 모든 마음들을 새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진정한 자유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있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죄와 그 모든 질병의 사슬, 그 모든 두려움의 사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승리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흘러가기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